저는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도 좋아하고 가진 것을 활용하는 거에도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는 사람인데요. 참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? 그 목걸이나 팔찌에 이렇게 끼워지는 것들 있죠. 이걸 참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줄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완전히 스타일을 다르게 갈 게 아니라면은 이 참을 활용해서 다양한 코디를 하면서 액세서리를 하는 게 요즘에 굉장히 큰 트렌드예요. 뭐 새 것을 계속 사기보다는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내고 레이어드 해낼까 이거에 더 트렌드가 많이 맞춰지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오늘 같이 이 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.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목걸이도 참을 활용한 목걸이에요. 저도 이거를 은연중에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걸 내가 주얼리로 선택한다라는 이 개념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없었을 때 선물을 받았었어요. 독일에서 제가 제자한테 그 음표 무늬 예쁜 이 참을 수눈으로 된 거를 작별 인사를 받으면서 선물로 받은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 이런 거 되게 기발하다. 내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그냥 기본 목걸이에다가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한번 크게 해봤었고 그러면서 참이라는 거 액세서리 이런 종류에 대해서 각인이 확실하게 그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나 각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참이라는 거를 몰라서도 못하고 각인이 안 돼서 또 나한테 막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요즘에 로이드에서 되게 잘 나오고 있는 이 참 액세서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저는 지금 돌고래 모양의 큐빅 하나 박혀있는 것과 돌고래 꼬리 이렇게 두 가지 참을 달아놨어요. 이게 어떨 때는 배열을 바꿔도 되고 그리고 뭐 하나만 떼고 또 다른 하나를 달아도 되고 그리고 참고리가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은 그 참고리에다가 여러 가지를 또 걸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참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본 목걸이 하나만 있으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활용을 해낼 수 있는 거죠. 멀티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 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확실히 액세서리는 도금된 거나 이런 것보다는 확실한 금류를 선택을 하는 게 오랫동안 사용하기에 좋고 그리고 이 하나만 있어도 참만 갈아 끼우면서도 계속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변질되거나 변색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저는 14K의 로이드 제품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이거를 생일 시즌에 받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름 선물같이 느껴져서 열면서 되게 기대를 했는데 이 꼬랑지가 있는 거예요. 고래 꼬랑지가. 그러면서 고래는 좀 저한테 낯선 액세서리 모형이라서 이게 뭐지?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난해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었는데 이 고래 꼬리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.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기를 서양 나라에서도 그렇고 행복이나 행운, 안전과 보호의 의미를 하는 거라고 해요. 그래서 뜻을 또 알고 보니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모르면은 또 모르는 데서 감흥이 그만큼 안 오고 알면은 또 똑같은 그냥 돌고래라도 꼬리라도 그걸 보고서 감동받을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요. 굿걸스라는 아주 아주 기가 찬 재밌는 또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어요. 거기서 보면은 또 시즌3가 지금 최근에 나왔거든요. 고래 꼬리로 된 이런 트로피가 나와요. 그래서 운명처럼 내가 이거를 받자마자 그 장면을 보게 됐을 때 이 고래 꼬리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서 쓰이는구나 더 그 순간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파란색 비즈가 있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컬러도 맞춰줄 수 있죠. 참만 바꿔도 참에 또 컬러가 들어가 있으면은 옷이랑 만났을 때도 확실히 포인트가 더 되니까 저는 또 컬러가 들어가 있는 주얼리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이런 또 푸른 계열의 참도 되게 예쁜 것 같고요. 이게 로이드 시그니처 컬렉션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참들이 있어요. 정말 이렇게 많은 참들이 있다고 놀랄 정도로 정말 정말 다양한 참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이게 자기 탄생석도 고를 수 있게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다양한 그 컬러감들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매번마다 다른 주얼리를 할 필요 없이 이 참을 바꾸면서도 다양한 매력을 우리가 주얼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. 그러면서 나름 경제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다 이 참을 활용해서 주얼리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진 이 참 목걸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참 얘기를 해보았습니다. 그리고 주얼리 얘기를 하려고 옷도 좀 예쁘게 입어봤어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